대한광통신, 5G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 선점하고 계셨던 분들 정말 큰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시가가 0.24%였어요. 시가 대비 어제만 들어갔어도 엄청난 수익인데 아깝다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 종목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좀 아쉬운 게요. 오늘 관심 종목을 올릴 때 5개 중에 3번째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약간 아쉬웠던 게 이 종목이 원래 작년에 증자를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에 증자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무겁다는 얘기겠죠. 무겁다는 상황 쪽에서 5G 관련돼서 안 올라간 종목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카페에도 한 종목을 올렸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올리긴 했는데 그 종목도 갈 것 같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회사도 광통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넓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5G보다는 미국의 어떤 이번에 민주당과 또 다시 손을 잡았죠. 그래도 계속 싸우긴 하다가도 어떤 정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앞으로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핀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손잡는 모습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5년인가요? 25년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조 5천억 가까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여러 가지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관련돼서 이런 통신 관련된 인프라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통신 인프라가 여전히 미국에서 뭐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게 되면 데이터 다운로드 중 뭐 22시간 30분 이렇게 나오죠. 속 터지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의 수출 모멘텀과 함께 변할 소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광통신 관련된 업체들은 케이블 깔아야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숫자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주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한번 강하게 부각은 받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4,900원대 이하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이번에 물론 미국의 인프라 관련돼서 뭐 항공부터 도로 철도 여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를 했고 이제 어디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라고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채권 발행이나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거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때 또 대표적으로는 두산 인프라를 비롯한 이런 어떤 건설 기계 장비들도 수익했고요. 또 하나 철도 쪽도 정비를 해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또 수익했고요. 이런 어떤 수혜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구체화가 될 때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염두하시면서 후보군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